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안타까운데 유산 후 언제 다시 임신할 거냐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상황. 어른이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답한다는 강박, 그리고 싫다고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다음에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네. 이게 맞을까요? 그걸 물어보시니 좀 민망해서요. 더 안 물어보셨으면 해요. 근데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 자기한테 돌아가세요. 아... 다시 말하지만 민망했어요. 그렇죠? 하세요. 남한테 확인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도 굉장히 막 길길이 뛰신다면 그분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난대요. 네. 그러니까 곱씹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영어에는 이렇게 pain이랑 suffering이 달라요. 뭐냐면 통증 자체가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한 고통은 suffe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네. 고통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고통이 극대화되죠.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그게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죠. 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이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요. 상황이 영향을 미쳐요. 그 상황 자체도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꾸 공격하는 그 아픔에 반응하는 자신의 방식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과 감정, 행동으로 이어진 거고 계속 이게 악순환을 돌아요. 아주 쉬운 예로 이거죠.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나는 인사했는데 저 사람 나 일부러 무시했어. 그렇게 상황을 해석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그렇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ENFP들은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끝에는 화가 나는 거죠. 나 뭐 잠을 안 했는데 왜 무시하고 있어? 앞에서 말하지 차라리. 괜히 5만 가지 시나리오를 쓸 것 같아요. 네. 그 시나리오가 마치 다큐멘터리가 되는 것처럼 그걸 막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 기분을 좌우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쇄 반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면 가서 따지고 문자 폭탄 날리고 수동적이라면 너 무시했는데 나도 이제 너 무시할 거야.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는 손절 좀 끊을 수도 있죠. 계속 그런 회피하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더 친구 관계가 작아지고 나에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 친구도 내 행동을 보고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나? 왜 이러지? 그래서 나와 멀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또 내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그쵸. 나 관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 아이들이 안 좋아하나 봐. 어. 그래서 얘가 나를 무시하나 봐. 그러네. 정말 무시 당할 만하나 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돌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그거 아닌데 사실 진짜 원하는 건 사랑받고 싶은 건데 우리가 생각의 본성은 이것저것만 꺼내기만 하고 뒷정리를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비슷해서 말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쫓아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생각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감정의 주인이 돼야 되고 자기 감정의 책임을 져라. 여기서 감정의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한 대 얻어맞아도 그건 내 탓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느낀 것, 그 감정은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느꼈으면 내가 그것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따른 그 생각도 내 거고 그에 대한 대응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뭘 생각하고 느끼고 요구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네. 자신과의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테크닉 들어가죠. 나는 그러니까 나를 주체로 말을 해야 돼요. 아, 너가 잘못했을 거 아니라 네가 그런 말 해서 나는 화내는 거 말고 너를 때리는 거 말고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너를 비난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이 없어. 이거가 되거나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게 돼요. 사실은 네가 그런 말 해서 너 되게 뭐 좀 애가 덜 된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를 중심으로 짧게 동의 안 하고 기분 나쁘고 너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간단하게 담으셔도 돼요. 예. 우와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속이 시원해요. 내가 그 말 했던 것 같아. 대신해 주시니까 되게 뻥 뚫린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공통된 게 있는데 다 사실인 것 같아. 느낀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읽어주니까 사실만 말하고 있어서 그 말이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이 뭐냐면 할 말을 잘 한다는 것 그리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할 말 있죠. 네. 진정성 있는 그 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내거나 처세술이거나 화술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방어 기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약해 보일까 봐. 네. 약점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약점이다 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마음의 올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억누르는 네. 습관 때문에 더 읽기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마음의 풀이라고 하죠. 네.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네. 많은 규칙과 신념을 세우잖아요. 네. 그 신념 중에 하나에서 그것은 나의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죠. 진정성 있게. 네. 그게 다 마음의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성됐을까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나의 취약점을 드러냈을 때 누군가 그걸 이용하거나 나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 놀리거나 안 좋았던 패턴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는 네. 거죠. 그 신념과 규칙 그리고 마음의 뿌리, 그 상처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깨야 돼요. 깨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돼요. 어떡해요? 그런 행동 실험이란 걸 해요. 나는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 여러 가지가 막 있을 거예요. 그런 자잘한 행동도 놓치지 않아요. 인지행동 심리학에는. 왜냐하면 행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을 폐기시키거나 줄이고 새로운 행동으로 한번 실험해봐요. 정말 이 친구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를 이용하는가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장벽을 한번 내려놔봐요. Anxious Prediction이라고 네.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하는 지뢰 진작들 네. 적어봐요.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적어봐요. 실험해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배우는 거죠.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글로는 절대 배우기 힘듭니다, 사실. 책을 쓰셨는데 몸으로 배워야 된다는 네. 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와닿아요. 책으로 배운 거는 읽고 까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행동 실험을 꼭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진짜 많이 생각나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음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일단 후회라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쵸? 마음 다이어리를 할 때 감정 먼저 또 시작을 해서 거기 숨어있는 또 생각들이 뭔지 천천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전문가가 돼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거나 제 생각이 맞나요? 확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자기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틀리든 맞든 좋든 싫든 모두를 배려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배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쵸. 큰 시야에서는 그 사람도 배려하는 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지만 사실은 나와 너를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남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저희 인터뷰는 끝났는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실까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냐면 제가 보는데 따뜻한 눈빛과 이런 말씀과 미소가 녹아왔어요. 녹아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시 전달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 관계를 지켰으면 하는 방법을 너무 알았으면 좋겠어서 쓰신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좀 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진짜 진심으로 바라시는군요. 아, 그쵸.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이게 와닿아. 너무 와닿아. 저희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닫고 삼계탕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짠!